유은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메트리 역을 맡은 엄기준, 금나이 역을 맡은 황정은, 민도역 역을 맡은 이준, 한문의 역을 맡은 이우빈입니다. 자, 그럼 7인의 탈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? 저는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. 네. 네. 그렇죠. 저 또한 이하 동문입니다. 네. 약간 외로운 호랑이 같달까? 네. 저는 개인입니다. 살기 위해. 여기까지. 안 돼요. 너무 수포라서. 근데 일곱 명 중에 저는 그 일곱 명 중에 안 들어가요. 몇 가지 얘기해도 되잖아. 없습니다. 전혀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왜냐면 이 7인에게 응징을 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편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? 그죠?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죠. 저희 나머지는 다 악인들이에요. 네. 오늘 저는 방 회장님이 제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요? 왜요? 돈이 많아서? 여기까지. 자, 질문이 현실에서 이상하고 엮고 싶지 않다잖아요. 엮고 싶지 않다. 네, 다 엮고 싶지 않아요.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. 저도요. 인생 피곤해질 것 같아. 야, 이건 최고로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나쁜 놈들이라. 저는 뭐. 야, 진짜 싫어. 차주란? 그죠? 신은경 선배님. 그러니까 신은경 선배님은 너무 좋은데 캐릭터 차주란이랑은 엮이면 안 되는? 와, 근데 진짜 없다. 없지 않아요? 진짜 보면 진짜 극악 무도하거든요. 유비 씨는? 아, 저는 솔직히 7인이 다들 극악 무도하긴 한데 다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이유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슬려서 좀 이렇게 네 구슬려서 그냥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그 이유만 안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희한한데? 그래서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는 보시면 알 겁니다. 절대 아니, 보시는 분들도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. 아, 저는 이거 작가님이 너 할래? 악역? 그래가지고 1초 만에 에? 할게요 이랬거든요. 대본을 안 본 상태에서 한다고 했거든요. 대본 보고 울었잖아.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러면서 막막해서 연기 수업하다 울었어. 그래서 연기 선생님이 너 왜 울어? 그래서 이거 저 아니었으면 제가 그러니까 딴 분이 했어도 하긴 했을 텐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캐스팅할 때 대본 봤으면 궁금해. 아니, 뭐. 솔직히 저도 대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하기 결심을 했었고요.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배우가 와도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배우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저는 네. 저 말고 충분히 다른 배우들이 더 잘 소화해낼 수도 있고 네.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. 아, 계속 너 왜 다 이하 동문이야? 따라하고 있어. 아니요, 정말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뭐 대체자는 늘 있는 거니까 예. 뭐 그 느낌이 다를 뿐이지 뭐 다른 또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 거는 이제 또 배우의 일이기 때문에 네, 정말 이하 동문입니다. 더 이상 말할 게 없네요. 저는 사실은 대본을 보면서 항상 좀 저보다 연기를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제 상상 속에서 저보다 훨씬 다들 잘하셔서 네, 뭐야? 저는 X니까 다들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
저는 모네 입장이니까. 저는 악역이 처음이라 좀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아 보일까라고 해서 약간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는 약간 그런 것들, 뭐 이렇게 행동이나 모션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, 생각보다. 눈을 안 깜빡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계속 보이고 해가지고 편집점에서 다시 이렇게 깜빡 다시 이렇게 뜨고 약간 그런 거 했는데 감독님이 뭐 그걸 이제 잘 살려주셨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. 저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네, 그게 다 끝입니다. 저는 7인을 응징하는 인물로서 분노 뭐 그런 쪽으로만 가지 않고 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화만 내고 있더라고. 아 그래도 화가 날 법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맞아. 진짜 거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. 있다. 없어? 아 저는 사람 자체가 좀 무미건조한 사람이라서요.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다고. 자, 보내주라. 아, 뭐, 참고로 이제 제 성향을 말씀드리면 슬픈 영화나 웃긴 영화 봐도 그냥 이렇게 봅니다. 아 웃기다. 아 슬프다. 이래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막 육성으로 뭐 어떤 감정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제 인생 살면서. 그래서 없다. 맞아. 그리고 그렇지. 맞아. 저는 보다가 이겼어요 진짜.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질렀어요. 저희가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연기해?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하고. 저도 제가 그래서 이런 감정을 안 느낀 게 아닙니다. 육성으로 안 나와. 표현이 안 되는 질문이 거. 육성으로 나와. 육성이 네, 질문이었잖아. 네, 그 차이인 거예요. 그지. 네, 맞습니다. 더 이상 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그지. 아, 저 그나마 제가 난 것 같은데요. 그나마. 다른 분들이 너무 세서. 아, 다음 사람도 너무 센 것 같은데요. 뭐 그나마 좀 이 정도면 이 중에서는 그래도 착한 사람 한 명 뽑자면 좋겠다. 뭐 이런 느낌. 처음에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연기를 할수록 뭔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생기고 또 그거에 집중을 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절대 아니에요. 약간 이거 사이코패스야? 이거 뭐 소시오패스야? 이거 뭐야? 약간 계속 더 심해져요. 점점. 아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죠. 악순환이잖아. 그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되는 거지. 사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지. 그냥 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서 옛날에 복수하고 살았지만 요즘 바빠서 누가 복수해. 이해 동문입니다. 복수할 시간에 잠 잠자고 놀러가고 하는 게 낫지. 맞아요. 그 복수하는 게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아. 근데 또 우리가 그런 큰일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사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얘는 뭐 무조건 오케이지. 나도 오케이. 얘네는 아니다. 나야 엑스. 엑스지. 도혁이. 나 친구 아니야? 아 나도 엑스다. 아니, 몰라. 나 몰라. 저는 일단 대본이 재밌어야지 배우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김순옥 작가님 대본은 너무 보물 같은 대본이고 또 그거에 걸맞는 그걸 찍어주실 수 있는 멋지게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주동민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너무 훌륭한 배우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모여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희의 정말 핏땀이 들어간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. 이하 동문입니다. 이하 동문입니다.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.
일단 스태프분들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 우리 드라마. 저는 제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 기대 안 해도 근데 잘 되면 좋지만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했고 아니 노력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? 노력을 열심히 했으면은 그걸로 저는 된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결과는 정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치. 그 어떤 작품을 하든 저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잘 되길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지. 예, 그래서 바란다 정도라고 생각해요. 아니, 잘 될 수밖에 없어. 내가 사주를 봤는데 항상 26살 때부터 맨날 사주를 봐도 황정우 씨는 41살 때부터 최고예요 이랬는데 아 지금 26살 하이킥 이렇게 최고인데 더 최고가 있어요? 제 인생에 이랬을 때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었어. 제 인생은 41살부터래요. 누나를 등에 업고 감사합니다. 언니 감사합니다. 제가 근데 진짜 애기 낳고 바로 한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시기상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. 이게. 내가 내년에 41살이니까. 네. 아니 뭐 너무 훌륭 일단 너무 가겠습니다. 훌륭한 대본이잖아요. 그리고 일단 네 외투 오빠부터 시작해서 원체 같이 호흡 맞추셨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잘 되겠다. 뷰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7인의 탈출 뷰 오리지널로 꼭 봐주실 거죠? 9월 15일 첫 방송 모두 놓치지 마세요.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여러분 곧 만나요.